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. 사랑합니다. 골통 화이팅. 야, 반갑습니다. 자, 방금 그 구독자님하고 간단하게 식사하고 예, 소주 1병. 소주 1병으로 제가 조금 더 많이 마신 것 같아요. 예, 구독자님하고 제가 이제 식사 한 끼 멀리서 오셨는데 제가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좀 초라하죠. 돼지국밥에 소주 한 병. 그래도 없는 형편에 제가 대접을 하고 이제 방금 헤어졌습니다. 예, 그 뉴질랜드에서 오셨더라고요. 그 이민 가셨다가 한 30년, 30대 초반에 그 뉴질랜드로 이민 가셔가지고 예, 지금 뭐 자제분이 세 명이고 예, 자제 형 그 저 와이프랑 살고 계시고. 뭐 나이는 저보다 한 3살 정도 많으시더라고요. 그래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국 못 들어오시다가 이번에 3년 만에 들어오셨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저를 한번 얼굴 보고 싶어서 예, 방송에 오셔가지고 예, 저하고 얼굴 한번 봤습니다. 이분은 지금 뭐 이민 가신 지가 한 30년 가까이 되셨는데 지금 저보다 나이는 3살 정도 많으시고 아마 뭐 우리 구독자님 말씀으로는 한 빠르면 5년이랍니다. 빠르면 5년. 하여튼 5년 이후에는 뉴질랜드에서 이렇게 한국으로 들어오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근데 하시는 일이 이렇게 뭐 설계 이런 쪽이 되다 보니까 그 한국에 오셔도 일하는 데는 또 지장이 없으시다 그러시네요. 그냥 그 인터넷 온라인으로 작업해가지고 회사에 그냥 보내면 되니까 뭐 일하고는 또 크게 상관이 없나 봅니다. 예, 그렇게 해서 뭐 아마 한국에 부산에 들어오실 것 같다라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이렇게 참 보잘것없는 그 뭐 유튜브라는 하나의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뭐 제가 딱히 뭐 잘난 것도 없고 그렇다 해서 제 채널이 뭐 재밌고 이런 것도 사실 없잖아요. 솔직히 말씀드려서. 근데 뭐 왜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봐주시는 분이 또 이렇게 또 열렬 구독자분이 한 분 또 이렇게 계시니까 오셔서 또 얼굴도 뵙고 서로 사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또 당신의 옛날 또 추억 부산에서 또 추억 이야기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아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앞으로 또 이렇게 오늘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. 저는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앞으로 우리 세대가 세상이 굉장히 각박해질 거다. 더 각박해. 지금도 각박한데 더 각박해지죠. 뭐 사람들 만나는 것보다는 혼자서 그냥 집에 앉아가지고 막 유튜브나 보고 그냥 지 하고 싶은 것. 또 뭐 저는 게임을 할 줄 모르지만 요즘 보니까 나이 40대도 막 게임하고 게임에 막 미치가지고 하는 분도 계시고 막 그런 거 보더라고. 그리고 또 그런 분들 기계하고 앉아 컴퓨터하고 앉아갖고 하루 종일 세월 보내는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. 더 심해지겠지요. 그래서 저는 나이가 40 중반 넘어서고 50, 60 돼가지고 다 저처럼 외롭고 초라하게 그렇게 살 바에는 또 우리같이 외롭고 초라하고 어려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밥을 한 끼 같이 먹을 수 있는 예 그런 뭐라 해야 되노 모임? 그런 인간관계 그런 거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겁니다. 그게 이제 제가 운영하는
이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그런 인연들을 한번 만나고 싶은 거고요. 물론 당연히 제 채널로 인해서 어떤 수익금들이 발생이 되면 그 수익금들은 뭐 같이 이렇게 다 투자를 하겠습니다. 투자입니까? 그냥 이렇게 넣겠습니다. 같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번 식사도 하고 또 뭐 매일 저녁에 와갖고 같이 밥 먹어도 되고요. 뭐 매일 저녁에 와서 밥 먹는 거야 뭐 김치하고 그 계란 볶음밥 김치 볶음밥 해갖고 그냥 미역국 하나 끓여갖고 콩나물국 하나 끓여갖고 같이 먹으면 되는 거고, 그 냉장고에는 항상 반찬 김치라든가 기존 반찬은 넣어놓으면 되는 거고, 아시다시피 제가 요리 학원을 또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? 다녔지 않습니까? 그럼 앞으로도 또 더 다닐 거고. 그래서 요리는 제가 한번 정말 기왕 그런 자리를 만들 것 같으면 좀 맛있는 음식을 할 수 있게끔 실력을, 제가 요리 실력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제발 저하고 인연을 혹시 한 분, 나만 사람 많다고 좋아하는 거 절대 없습니다. 사람 많이 안 와도 돼요. 한 명, 두 명, 세 명, 상관없습니다. 예. 그런 말 있잖아요. 세상 살면서 친구 두 명, 세 명만 있어도 성공하는 인생이라고. 그런 게 대해서는 개의치 않는데, 제가 항상 걱정되고 염려되는 부분이,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합리적인, 그게 평균적인 삶에 대한 사고를 하시고 그런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다. 만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. 그런 마음이죠. 꽉 뭐 이성적 세상에 천사 만날 것도 아니고 뭐 착하고 뭐 어쩌고 그런 거는 필요 없어요. 그냥 상식선에서만 안 벗어나고 그냥 고마운 거 감사한 줄 알고 감사합니다 말할 줄 알고 잘못했으면 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줄 아는 그냥 그런 사람이면 상관없어요. 그 세상 살면서 너무 모나게 사는 것도 저는 좀 별로 안 좋더라고요. 예. 저는 아우 추워서 저도 반대로 건너가야 돼. 여기 응달이네. 그늘입니다. 그래서 저는 반대로 다 건너 햇빛으로 갈게요. 아, 여기는 제가 살고 있는 반송이라는 동네. 반송천입니다. 반송천. 여기 오시면 오늘은 보니까 낚시하는 사람이 없네요. 요 일요일 토요일 한 번씩 오면 낚시 많이 합니다. 이게 예, 주로 잡히는 거는 고등어, 깔치, 광어, 우러, 도다리. 또 한 번씩 요 해녀님들 오셔가지고 문어, 전복, 해삼 요런 것도 좀 많이 따가가시고요. 약간 술 취했습니다 지금 제가. 나 술 못 드마. 하여튼 오늘 우리 그 구독자님 만나가지고 좋은 이야기도 참 많이 했고 또 해외에서 그죠 뉴질랜드에서 오셔가지고 저를 또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방송까지 오셔가지고 참 감사합니다. 그냥 이제 만났으니까 그거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만날 거라고 영상 올렸으니까 이제 보고 드리는 거예요. 뭐 다른 건 없습니다. 오늘 뭐 만나갖고 즐거운 좋은 시간을 그냥 비록 뭐 밥 한 끼 제가 변변찮게 대접했지만 또 언젠가는 그죠 제가 한 3년 뒤에 되면 조금 그래도 형편이 조금은 더 안 나아지겠나 그런 상상을 또 한번 해봅니다. 한 3년 뒤나 되면은 그래도 구독자가 한 2만 명 정도는 되겠죠. 2만 명 되면은 한 달에 월 수입이 한 50에서 100만 원 사이쯤 되는가 보더라고. 그죠? 예.
그 수익금은 뭐, 내 돈이 아니라 생각합니다, 저는. 그 어째 상황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, 그 또, 그 수익금이 들어와도 문제는 문제입니다. 그것도 아는 분은 아실 거고, 모르는 분은 모르실 거고. 그 지금 나름 대갈빡 열심히 굴리고 있습니다. 이걸 어떻게 판단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, 유튜브 수익금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판단을 해야 될지, 지금 대갈빡을 뱅글 지금 막 들립니까? 대갈빡 굴리는 소리. 예. 자, 머리를 열심히 굴려야 됩니다. 상황 판단을 잘해서 열심히 한번 판단을 또 내려야 되고. 그러면 요 유튜브 채널을 더 키울 건지, 아니면 여기서 더 못 크게 해야 될지, 저 인위적으로 제가 또 판단을 또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아, 참 어렵네요. 아, 저 앞에 보입니까? 요가 지금 석대역입니다. 석대역. 요 석대역이 앞으로 요 전부 주변에 전부 요 그린벨트 지역인데, 이번에 다 해제가 되었고요. 여기 이제 요 이 하천 뚝방 위로 다 위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전부 다 그 제2 센텀시티가 다 들었습니다. 그럼 아마 제 생각에 이 석대역도 이름이 아마 바뀔 거예요. 제2 센텀시티역으로. 그리고 반려 농산물역도 아마 바뀌겠네. 반려 농산물역도 그 반려 농산물 시장 자체가 없어져 버리거든. 싹 뜯기 나간다고요. 그러면 그 역 이름도 아마 다른 이름으로 바뀌겠죠? 아, 추워. 아, 맞다. 참, 병원 가야 되겠구나. 아, 저 여기서 전철 타고 병원 가야 되겠다. 가서 감기약을 하나 짓고 주사대 맞고 그래야 되겠습니다. 아, 춥네요. 하여튼 재미없는 채널 보신다고 참 고생이 많습니다. 뭐 한다고 이거, 아까도 그 구독자님이 그러시던데, 재미없어도 왜 본다더라. 하여튼 그냥 보신대요. 뭐 딱히 뭐 크게 메리트는 없는데. 근데 이게 그런 이민 해외에 계신 분들은 재밌죠. 그거는 내가 생각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. 왜냐면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부산이 고향인 분들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볼똥 말똥인데, 그 매일 그냥 막 어디 뭐 그 다른 채널들은 보면은 부산의 유명한 관광지만 다 보여주는데, 저 같은 경우는 구석구석 골목골목 안까지 다 보여드리니까 이민 가신 분들은 아마 땡큐죠. 땡큐인데, 뭐 부산에 살고 계신 분들이야 크게 메리트는 사실 없죠.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 메리트 있는 거는 저 멀리, 특히 이제 해외 이민 가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멀리 이사 갈 것 같고 객지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좀 메리트가 있을 거고, 그러고 특히 또 그런 분도 메리트가 있죠. 하루 종일 같이 갖고 있는 분들, 무슨 뭐 자영업 하는 분들. 예, 또 그런 분도 또 부산에 또 이런 축제가 있고 이런 행사를 하고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구나. 예, 그렇게 알면 또 재밌죠. 그냥 마칠게요. 할 말도 없고, 날도 춥고, 술도 알달달하고. 아, 딱 좋다. 좋지요. 정말 좋지요. 요건 전부 다 요 좌측, 우측으로 요 전부 다 다 깎아냅니다. 다 깎아내갖고 제 이 센텀시티가 다 들었습니다. 이게 이제 내년부터 공사가 시작되니까, 그 공사가 착공해서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제가 또 역사의 한 페이지를 계속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안녕. 바이바이.
화이팅! 사랑합니다. 양복, 오늘 양복 입었어요. 양복. 바이바이. 완전 시골 같다.